아프니까요? 짱이세요. 네? 곧장에서 두 곡은 준비하고 오신 거잖아. 그죠? 두 곡 준비하고 왔는데 한 곡만 하고 내려보내봐. 얼마나 서운하시고. 감사합니다. 그치요? 자, 우리 김범석 가수님 많이 사랑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고. 자, 고창에서 왔어요. 가자. 아하! 어디서 왔느냐고 부르셨나요? 전남쪽 산간마을 고창에서 왔어요. 수박나무 고추나무 장마도 피우면 우리가 비는 날 보람산 타고 청설로 왔어요. 어디서 왔느냐고 부르셨나요? 전남쪽 산간마을 고창에서 왔어요.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면 꽃이 피는 날 보람산 타고 정성으로 왔어요. 꽃이 피는 날 보람산 타고 고창에서 왔어요. 감사합니다. 노래가 이제 날로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. 그치요? 자, 가수 이분은 가수 생활 하시는 분은 아닌데 가수 이상으로 잘하시는 분이에요. 여자는 그래도 장미에도 이쁜 장미에도 가시가 있듯이 여자는 승질이 좀 있어야 돼요. 그치요? 승질이 있어야 돼요. 그럼 우리 써니컵의 승질머리 한번 보실게요. 예, 승질머리. 예.